날렵한 외모만큼이나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샤프라는 별명을 가진 김은중은 현재 U20 월드컵에서 감독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중3 때 눈에 공을 맞아 서서히 시력을 잃었고 결국에 한쪽 눈이 실명되었지만 2010 K리그 MVP, 2001 FA컵 득점왕을 수상하기도 하며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많은 팬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프로 데뷔는 1997년 대전 시티즌에서 시작되었으며 1년 뒤인 어느 날 주위 소개로 지금의 아내 최윤정씨를 만나 사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녀는 영남대 불문과를 다니던 학생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6년 뒤에야 결심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J리그 베갈타 센다이 임대로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야 했지만 아내 최윤정씨도 함께하면서 서포트했다고 합니다. 이후 2007년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도 있었지만 아내의 내조에 회복할 수 있었다며 김은중은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